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2018년 10월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Okay. It's the Banksy. Girl with balloon, ladies and gentlemen, standing in the back of the room. And I'm going to start getting here 100, 150, 200,000. I have already 200,000, 300,000, 350, 400,000. Yeah, 400,000, 600,000. You're missing 600,000. Anyone else? Last chance. And selling for 860,000.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ing to move on here. Sorry, if I have your attention. 한 작품이 낙찰되는 순간 액자 속 그림이 갈려나가기 시작한 일인데요. 뱅크시의 풍선을 든 소녀라는 이 작품의 낙찰가는 무려 104만 2천 파운드로 하나로는 약 15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가는 20만 파운드로 시작가의 약 5배가 넘는 가격에 낙찰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듯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이라고 외치는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뱅크시는 1990년 영국 브리스톨시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당시 유럽에서는 1960년대처럼 그래피티가 저항 문화의 상징이라거나 낙후된 도시의 문화적 활력을 부여하는 거리 예술로 환영받기보다는 아마추어들의 한물간 퇴행 미술이나 거리를 더럽히는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뉴욕을 배경으로 거리 화가로 성장한 키스 헤링이나 장 미셸 바스키아 같은 작가들이 거리 미술의 독창적인 미학 세계를 바탕으로 주류 미술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오히려 저항성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와 기득권에 영합하는 거리 예술가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래피티는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서명 같은 낙서로 변질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려지며 그 도시들은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뱅크시는 이처럼 자조적이고 손재주를 자랑하는 그래피티를 버리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 개입해서 반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거리 미술을 전환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무 곳이나 빈 벽이 있으며 그림을 그려대는 낙서 미술 화가들과는 달리 자신이 그리는 그림의 정치적 메시지와 그 그림을 담아내는 장소와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그렸습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문짝, 경찰서나 공공관청 건물의 벽, 공중전화부스 근처나 CCTV가 설치된 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계에 설치된 벽 등으로 자신의 풍자화에 적합한 곳을 찾아 작품을 남겼습니다. 뱅크시는 주로 스텐실 기법을 이용하여 그래피티를 하곤 하는데요. 이는 판에 그림을 그려 파내고 그것을 벽에 대고 라카를 뿌려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는 다른 그래피티 화가들과 비교해서 그림 그리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단속된 이후로 그는 빠른 속도로 그림을 제작하고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특유의 스텐실 방식의 그래피티를 고안해낸 것 같습니다. 뱅크시 작품들을 보면 쥐를 자주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그의 작업에서 매우 상징적인 존재이면서 그를 대신해서 사회와 미술계를 도발하거나 성가시게 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뱅크시는 쥐에 대해 그들은 허가 없이 존재한다. 미움을 받고 쫓기고 잡히고 학대당한다. 그들은 더럽고 불결하고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산다.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완전한 문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당신이 지저분하거나 존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의 결정적인 역할 모델은 바로 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그의 작업에 등장하는 쥐들은 소외된 사람들의 의인화된 상징이며 권력자들은 이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거나 조롱당합니다. 그는 야생쥐처럼 도시 공간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렇듯 뱅크시는 작품 속에 사회 반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이 마약을 즐기고 왕실 근위병은 벽에 소변을 보거나 무정부주의 마크를 낙서하기도 합니다. 또한 화염병 대신 꽃을 던지는 남자, 베트남 전쟁으로 울고 있는 소녀의 팔을 잡고 있는 미키마우스, 반전주의, 반자본주의 등 깊은 메시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담아낸 그의 작품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풍자는 그래피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잠입해 쇼핑하는 원시인이 그려진 돌을 몰래 진열하고 도망갔는데요. 며칠 동안 사람들은 그게 가짜인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에 비슷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예술을 거치대로 여기고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자신의 오리지널 작품을 몰래 판매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했는데요. 뉴욕 센트럴파크의 길거리 노점에서 노인이 대신 판매한 뱅크시의 스텐실 작품은 개당 $60에 하루 종일 8점을 팔아 $420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팔린 그의 작품들은 최하 2만 5천 달러를 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현대예술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한 뱅크시의 행위예술이었습니다. 이렇듯 뱅크시의 허를 찌르는 힘은 그의 작품이 더욱 유명해지고 소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뱅크시의 작품 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낙찰된 작품은 뱅크시가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명화를 각색한 작품이 하나 약 112억 원에 2020년 10월 런던 소더비에서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뱅크시 작품 중 두 번째로 비싼 작품입니다. 앞서 2019년 10월 역시 런던 소더비에서 하나 약 147억 원에 낙찰된 위임된 의회가 여전히 가장 최고가입니다. 2007년쯤에 그의 작품 가격이 치솟게 되는데 뱅크시는 모론이란 작품에 이 쓰레기들을 사는 바보 같은 당신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150개가 프린트된 이 작품 역시 옥션에서 개당 하나 약 2,8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이 미술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싫어서 파쇄했더니 오히려 소장가가 그것을 더 좋아하고 작품 가격이 상승합니다. 예술의 거치례를 조롱하기 위해 패러디한 작품이 역으로 미술관에 소장되어지는 뱅크시의 작품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